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이번 시간은요. 기본서 187페이지 맨 아래 보면 한가로 4번에 인도바다 점유를 하고 있으나 등기를 하지 않는 부동산 매수인의 법적치 나와 있죠. 그죠? 예, 이 부분에 대한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어, 여기 이것 가지고 써먹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자 여러분이 갑으로부터요 갑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의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잔금 날 어떻게 알아 그랬어요? 잔금 치를 때 열쇠 플러스 등기 서류를 받으라고 그랬죠. 이게 동시인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열쇠도 받았어요. 자, 인도받아 조미를 한 거죠, 그죠? 등기 서류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등기 서류에는 매도인의 인감증명이 들어갔는데, 인감증명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몇 개월이에요? 3개월입니다. 근데 4개월짜리를 받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등기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각하당해 버렸을 거라고. 그래서 등기를 못했죠. 이 사람이 지인 거예요, 이 사람이 지. 그러니까, 단순히, 등기를 하지 않는 매수인의 지지가 아니라 인도받아 점유를 하고 있으나 등기를 하지 않는 매수인의 지 우리 민법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자, 의른 어쩌냐면 등기를 안 했으니까 소유권이 없죠. 그죠? 법률상 소유자는 아직 갑이죠. 그죠? 그런데 점유 이전을 받았으니까 점유는 하고 있죠. 그죠? 점유는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물청은 없겠죠.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은 없지만 뭐든 하고 있어요 점유 하고 있으니까 있겠죠. 점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은 있겠죠 이때 을은 가백에요 빨리 3개월짜리 인감 초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있겠죠 이 등기 청구권은 뭐겠어요 매수인이니까 뭐예요 아직은 네 건데 나한테 달라 채권적 청구권이겠죠 그리고 이 채권적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의 성질을 가져서 10년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권리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해 버려요 다만 우리 판례는 예의적으로요 등기를 하고 있거나 점유를 하고 있죠 지금 여기 점유하고 있잖아요 점유를 하고 있으면 권리에 잠자는 자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는 어때요?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을은 100, 100년이 지나도 갑에게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때 갑이요. 어 내가 아직 소유자인데 너가 점유하고 있다고 나한테 다시 반환해줘.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여러분이라도 열쇠 넘겨주겠어요? 안 넘겨주지. 빨리 등기다 해줘. 이러겠죠. 그죠 소물청 행사할 수 없어요. 즉 등기 청구권이 있는 자에게 자기가 아직 소유자라고 래서 물청 행사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한다 그래요. 또 내가 소유자인데 너가 점유 사용하고 있어 월세 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느냐. 할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가는 거죠. 부당이득 청구 못합니다. 여러분이라도 어, 월세 주겠어요? 안 주지. 빨리 등기나 해줘 그러죠. 이것을 우리 이제 법에서는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으나 예, 아직 등기하지 않은 매수인은 점유, 사용할 권리가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여기까지 먼저 이해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등기하지 않는 매수인은요. 처분 권한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쩌냐면 매매 계약을 하고요. 등기도 못해 줬겠죠. 그런데 점유 이전은 해 줬을 거라고요. 자, 그랬을 때이 병도 역시나 어쩌냐면 소유권 아직 취득 못했죠. 근데 뭐는 하고 있어요. 점유는 하고 있죠. 그죠. 근데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그 문제죠. 그죠. 등기청구권. 자, 이건 뭐예요? 중간 생략 등기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그때 병이 가벽에 직접 등기청구할 수 있느냐? 우리 전 시간에 공부했었죠. 삼자 합의가 있으면 어땠어요? 합의가 있으면 직접 청구할 수 있었죠. 합의가 없으면. 대의에서 행사해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 내용이죠. 그죠?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이때, 갑이 병에게 물청 행사할 수 있느냐, 소물청 행사할 수 있느냐, 안 된다고 그랬죠. 왜요? 자, 대의에서라도 등기 청구권 있는 자에게 물청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한다. 또, 갑이 병에게도 사용료 달라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느냐, 안 된다고. 여기 점유 사용이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보답니다. 자, 이렇게 먼저 정리를 하십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1 8 7조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이거 말합니다. 이거, 이거 말하는데, 꼭 비교해서 같이 보는 게 뭐가 있냐면, 꼭 비교해서 같이 봐야 됩니다. 가베 부동산을, 자, 의요 의리. 2 0년 소유사 평원 공연하게 자 점유를 했어요. 점유 점유를 했어요. 그런데 아직 등기를 안 했어요. 그러면 자 시효취득 요건은 완성이 됐지만 등기야 소유권 취득하잖아요. 아직 등기 안 했잖아요. 등기 안 했으면 어때요? 소유자는 아니죠, 그죠? 법률상 소유자는 누구예요? 가위 되겠죠, 그죠? 근데 20년 동안 지금 점유는 하고 있죠, 그죠? 점유는 하고 있더라, 그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소물청은 없고 전물청은 있다, 똑같겠죠? 그런데 등기죠, 등기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고 요 그죠? 무슨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이죠. 그리고 이 채권적 청구권은 어때요? 똑같죠, 그죠? 자, 원칙적으로 10년 소멸시효에 걸리는데 예의적으로 어때요? 점유를 하고 있죠. 점유를 하고 있으면 권리에 잠자는지 아니다.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때 갑이 을에게 내가 아직 소유자니까 나한테 돌려줘 물청행사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시효제도가 우리나라 사람 법감정에 제일 안 맞아요. 근데 유럽 사람 법감정에 맞는 건데. 어, 유럽 민법이 일본 통해서 우리한테 들어오다 보니까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건데 어, 법리적으로는 아니 우리가 그냥 법 감정으로 느낄 때는 아, 내 부동산인데 효완성되어서 등기 안 했으면 소유권지도 못했으니까 지금이라도 돌려주라고 할수 있는 거 아니냐 할지 모르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하고 법 논리가 똑같아요 등기 청구권 이 있는 자에게 물적 행사하는 것은 신호칙에 반한다. 그다음에 점유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월세 달라고. 부당이 득반한 청구도 못 한다 그래요. 자,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을이 병에게 팔았죠. 그죠? 팔았는데 처분할 수 있거든요. 등기는 못 해줬겠죠? 그런데 점유 이전은 해줬겠죠. 그죠? 자, 그랬을 때 병도 역시나 소유권 없죠? 점유는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데 이게 뭐냐? 그 말이죠. 그죠? 여기는 봐보세요 자의리0가 완성됐는데 병이 0 0 0 그것을 이유로 직접 등기0달라 이건 못합니다. 즉, 의리0가 완성이 됐으면 0 앞으로 일단 등기한 다음에 0에게병 앞으로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뭐예요? 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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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리 완성됐는데 병이 자기가 뭐라고 나한테 직접 등기 해달라고 하겠어요. 그죠? 직접 청구도 못 합니다. 다만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우리 이제 시오치득에서 공부해왔습니다만, 점유승계가 인정되거든요. 여기가 19년, 여기가 1년, 그러면 병은 어때요? 점유승계 20년 주장해서 자기 고유의 시오치득을 주장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가볍게 직접 청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의 시효 취득이면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즉, 의뢰 시효 취득을 이유로는 자기에게 직접 청구 못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어때요? 하나 다른 점이 나오네요. 그죠? 하나 다른 점이 나오죠. 자, 그다음에 또한 가지, 지금 어떻게 했어요? 점유이전을 해줘버렸죠. 그죠? 점유이전을 해줘버렸죠. 그러면 우리 어떻게 공부했어요? 10년 소멸시에 걸리지만, 점유하고 있으면 권리에 잠자는게 아니니까 소멸시에 안 걸린다 고 그랬죠? 근데 점유 이전 해줘버렸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점유 이전을 해줬으면, 그때로부터 10년 소멸시에 걸린다. 이렇게 가야죠. 그죠? 즉시 소멸한다. 그러면 안 돼요. 즉시 소멸하는 게 아니라 10년 소멸시에 걸리죠. 그래서 이게 즉시 소멸해버리면, 얘는 대의밖에 못 하잖아요. 대의밖에 못 하는데, 대의할 권리가 없어버리죠. 그래서 즉시 소멸하는 게 10년 소멸시에 걸려요. 따라서 병도 대의에서 할수 있는 시간이 10년밖에 없다. 그 말이 되죠. 그런데 이 판례가 특이한 거예요. 이 판례가 특이해서 점유를 하다가 점유이전을 해줬으면 10년 소멸시에 걸려야 될것 같은데 여전히 권리에 잠자는 지 아니다. 소멸시에안 걸린다 이랬다고요. 이게 특이한 판례죠. 그죠. 그럼 두 개를 비교해서 이게 원칙적 모습이죠. 이게 예의적 모습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두개 비교해서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두 판례 다 우리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공식적 우리 시험 범위에 안들어간는에도 불구하고요. 워낙 중요한 판례에서 가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 사례를 알고 있으면 이 부분으로 시험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이 부분으로 시험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이 부분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187페이지 맨 아래 4번 인도바다 점유를 하고 있으나 등기를 하지 않는 부동산 매수인의 법적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넘겨보시면 동그라미 1번 소유권은 부정하잖아요. 그죠? 소유권 부정하니까 왜 소물청도 없죠? 근 동그라미 2번 점유권은 있죠. 그러니까 점물청, 점유보청구권은 갖죠, 그죠? 이때 3번 매수인의 등기적권의 소멸시효 나오죠, 그죠? 기억본 보면 결론 뭐예요?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고요. 즉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 10년 소멸시에 걸리는 것이 원칙이라고요. 그러나 부동산 매수인이 목적물을 등기 또는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 어때요? 권리에 잠자는 자라고 볼수 없으므로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네은번더 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매수인 의리 제3자 병에게 처분하여 점유를 승계해준 후에도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여전히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그랬죠. 그죠. 자, 이것을 꼭 뭐하고 구분해서 같이 보시라고요. 시효치도 완성됐을 때 이거하고 꼭 비교해서 이렇게 보셔야 여러분이 머릿속에 남습니다. 동그라미 4번, 이때 매도인, 매도인의 물권적 청권이 있죠. 행사 여부 인정되느냐, 안 된단 말이에요. 인정 안 돼요. 인정 안 된다. 그래서 결론, 매도인은 등급상 소유자임을 이유로 매수인들에게 소유권에게한 물권적 정권행사할수 없다고요. 자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른쪽 관련 판례 보며 판례 보며 자 밑에서 하나 둘세 번째 줄 매도인 갑은 매수인 을로부터 다시 위 토지를 매수한 자 병에 대해서도 어때요? 토지 소유권에게한 물권적 정권행사 못하고 그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못 한다 나오죠. 그렇죠? 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넘겨 보세요. 190페이지 표시입니다. 이제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 물권 변동 187조 나오죠. 그죠? 187조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고요. 다만,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한 다음에 처분해라 그러죠. 그래서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그렇게 돼있죠. 그죠? 자, 그러면 아래 양가로 2번 적용범위 상속 나오죠. 그죠? 상속은 언제요? 사망 시. 그 즉시 어떻게 해요? 그 즉시 등기 없어도죠. 여러분, 상속 등기도 있는 겁니다. 즉, 갑에서 을 앞으로 매매다, 그러면 매매라고 적잖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넣게 증여면 증여라고 적죠. 근데 여기가 상속이라고 적어져 있죠? 이게 뭐예요? 상속으로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늦게인데 이등기 없어도 사망 그 즉시 어떻게 돼버려요? 갑에서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넣게 돼버린다고. 그러나 을이 이 부동산을 팔라면 자기 앞으로 등기한 다음에 병에게 팔아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야 물권 변동 과정이 공시가 되니까요. 자,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오시면 한가로 이번에 공용징수 뭐예요? 수용 말하죠? 공유 수용이잖아요, 그죠 이건 보상금 지급하고 수용 후 기일에 협의한 날에 바로 그냥 소유권 취득해 버려요. 등기 필요 없죠, 그죠? 그다음에 판결 나오죠, 그죠? 판결 이건 무슨 판결만? 형성 판결만 그러죠, 그죠? 형성 판결만 그래요. 그리고 형성 판결 그럼 딱 하나 알아두시라고 그랬죠? 뭐 있어요? 공유물 분할 판결 그러죠, 그죠? 공유물 분할 판결 그렇게 알아두세요. 공유물 분할 판결 이 내용은 나중에 공동 그, 소유 가가지고요. 자세히 설명 드릴 거예요. 공유물 분할해서 그래서 판결 보면, 동그라미 1번. 등기 없이 물권 변동 효력이 생기는 형성 판결이라고 해요. 형성 판결. 예, 공유물 분할 판결 나오죠. 이거에 국한된다. 그랬죠. 그죠? 즉, 공유물에 대한 자 현물 분할 판결이 확정되잖아요. 판사가 그러면 분필 등기 없더라도 단독 소유권이 인정된다. 그랬죠. 니음, 동그라미 2번. 그러나, 판결은 딱세 가지 있거든요. 형성판결 말고 이행판결, 확인판결이 있는데 이행판결이나 확인판결은 그러지 않는다고 이것은 등기를 했을 때요. 자 그렇게 봐두시기 바랍니다. 관련 판례 보면 이것도 이제 어, 가 가지고 우리가 공동 소유 가 가지고 그때 설명 드릴 건데 형성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은 판결에서 판사가 꽝꽝꽝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현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지. 거기 관련 판례 보면 공유물 분할 소송이라고 하더라도 소송 절차라고 하더라도요, 소송 절차 또는 조정 절차에서요, 공유자 사이에 공유 토지에 관한 현물 분할 협의가 성립했죠. 그럼 판사가 꽝꽝꽝 하고 나눠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그 공유물 분할 판결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현물 분할 협의가 성립하여 그 합의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됐다 그랬죠. 그러면 이것은 공유물 분할 판결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분필 등기 했을 때 단독 소유권이 인정된다. 결론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다음 줄 보면 공유자들이 협의한 바에 따라 토지의 분필 절차를 마친 후각 단독 소유하기로 한 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 공유 지분을 이전받아 등기 마침으로써 비로소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경매 나오죠. 그죠. 경매는 등기 전 매각대금 완납했을 때경락대금 완납한 때 그러죠. 그죠. 그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기타 법률 규정 나오죠. 그러면 신축 동그라미 신축. 건물 같으면 신축이죠. 토지 같으면 뭐예요? 공유수면 매립이죠. 그죠. 자, 그렇게 보시고. 3번에 부동산 멸실 나오죠. 멸실, 멸실 나오죠. 그죠. 건물이 무너졌다 이거잖아요. 포락도 뭐예요, 포락. 어, 바닷물에 잠겨버렸다, 이거죠, 그죠? 예, 이런 경우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4번. 피담보채권 소멸 나오죠? 피담보채권 소멸 여기다가 변제라고 적으세요, 변제. 이 변제. 그 다음에 혼동 나오죠, 그죠? 혼동. 이것은 섞여버렸다인데, 뒷 파트에서 그 독립된 파트로 우리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예, 제한물권은 소유권에 섞여버렸다, 그러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뭐 6번, 7번 이런 거볼 필요 없고요. 8번에 보면 뭐가 나와요? 무효 취소 해제 나오죠. 그죠. 무효 취소 해제. 그다음에 합의 해제도 여기에 포함되죠. 물어나 봤어 하면 그건데 합의 해제도 뭐예요? 말소 등 교업소 등 소유권이 복귀하죠. 그죠. 10번에 뭐예요? 법정 나오죠. 그죠. 법정지상권 같은 거 혹은 뭐 법정 어, 전세권 같은 거 이런 거 있죠. 그죠. 그다음에 11번 긴거뭐 있어요? 영유물권, 전속기간, 만료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양가로 3번에. 민법 187조 예외로서 점유취득시효 나오죠? 이 점유취득시효는 법률 규정이지만 예외적으로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렇게 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193페이지에 이제 등기라고 해서 나와요. 등기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구색 갖추기 위해서 적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볼 필요 없습니다. 아, 이건 등기법에서 나오는 건데 민법에는 물어보지를 않아요. 그래서 양가로 1번 등기 종류 X 이런 거 보지 마시고, 넘기시면 양가로 번에 등기 절차 이런 것도 X 보지 마시고, 그러고 나면 이제 194페이지 뭐가 나오냐면 등기 청구권이 나오죠. 그죠? 이 등기 청구권이 물청이냐 채청이냐 그거 다시 복습해 보는 거예요. 또 복습해 보는 건데, 오른쪽 오시면 195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3번 보면 등기 청구권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는 거죠. 그러면 좋아, 이제 같이 등기하러 가자. 그래서 등기소 가서는 거예요. 공동으로 출석해서 서면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개인과 개인 간의 권리를 뭐라고 그래요? 사법 사건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국가기관인 등기소와의 관계 공법이라고 그러고. 공법에서 나오는 등기 신청권은 공권이다. 그래서 구분하라,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등기법에서 맨날 등기 신청권 나오죠. 민법에서는 등기 청구권이 나온다. 이 등기 청구권. 이게 채권적 청구권이냐, 물권적 청구권이냐, 그건데요. <laughs> 한가로 이번에 발생 원인과 성질의 서동그라미 1번.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 나오죠. 그죠? 그러면, 자, 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갖는 등기 청구권은 뭐겠어요? 채권적 청구권이죠. 그죠? 자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나오죠.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갑에서 을 앞으로 등기가 됐는데 자이 등기가 무효취소 해제됐다. 소유권은 갑에게 복귀하죠, 그렇죠? 그러면 뭐할수 있어요? 내 건데 나한테 달라 하면서 말소 청구할 수도 있고요. 을병청 계속 넘어갔다 그러면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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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니까 귀찮죠. 그래서 한방에 뭐할수 있어요? 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해 달라 할수 있죠. 다만 이때는 등기원이 매매도 증여도 상속도 아니죠. 뭐라고 그래요? 진정 명의 회복 이렇게 적어요. 그래서 이것을 진정 명의 회복원이랑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결국은 뭐예요? 말소 등기 대신에 이전 등기하는 것으로서 내 건데 나한테 달라 뭐예요? 소물청이로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죠, 그죠그것 방해 제거 청구라고 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실체 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죠. 그러면 자 무효취소 해제됐다 말소등기 청구할 수 있는데 결론 이건 뭐예요? 소유권에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다 나오죠, 그렇죠? 자 그리고 사번에 진정 명예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나오죠? 기억 번에 보면 실체관계 부합하지 않는 무효등기가 경유된 경우 말소등기 청구한 대신에 진정 명예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할 수 있고 성질은 똑같이. 물권적 정권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정권이에요 동그라미 3번.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등기 정권 아까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이미 봤었죠. 그죠? 자,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5번. 갑이 을 명의로 근저당을 설정한 자기 소유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죠. 그죠? 자, 봐 보세요. 나온 대로 봐보죠. 그죠? 자, 갑이 을 명의로 근저당을 설정해 줬죠. <laughs> 여기, 근저당, 저당권 설정해 줬죠. 그죠. 한 다음, 자기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해 있잖아요. 그죠? 병에게 매도해 있다 그러죠. 그러면, 보통은 병이 매수할 때, 저당권 말소시켜서 깨끗한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데요. 저당권이 있는 채로 매수한 자를 뭐라고 그래요? 제3취득자라고 그러죠. 그죠? 그러면, 병은 변제하고 말소 청구할 수 있죠? 그러면, 변제는 뭐예요? 변제. 변제하면, 말소 등기 없어도, 저당권은 소멸하기 때문에 말소 등기 청구는 뭐가 되겠어요? 물청이 되겠죠. 물청. 물청이 되는데, 우리는요, 판례가, 자, 전소유자 있죠. 전소유자. 전소유자는 팔고 이 법률 관계에서 벗어나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저당권 설정 계약 당사자 지위에서 피담보 채권이 변제되죠. 그러면 말소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말소 청구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때는 이것은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왜 그러냐면, 소유권 물권을 양도해버리면 물권적 청구권도 같이 양도돼버렸어요 얘는 물청이 없어요 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피담보채권이 변제돼서 의뢰 근저당이 소멸한 경우 등기 청구권 그랬죠 그러면 기억번 현재 소유자인 병의 말소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죠 그런데 니은번 종전 소유자인 갑도 근저당 설정계약 당사자로서 근저당 소멸에 따른 원상회복 일환으로 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뭐라고요? 채권적 청구권이다. 그러죠. 6번. 임차인. 임차권이나 환매권 은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등기할 수 있는 권리죠. 그죠? 그러면 이때의 등기 청구권 은 뭐겠어요? 당연히 채권적 청구권이 되겠죠. 그죠 자, 그다음에 한가로 3번의 등기 청구권에 소멸시효 나오죠. 채권적 청구권이다 그러면 채권적 청구권이 어떻게 돼요? 10년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 원칙이죠. 그죠? 물권적 청구권이다 그러면 소유권 자체가 어, 소멸시효라는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금송아지를 100년 청년 보관하고 있어도 소유권은 소멸시효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이다 그러면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도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자 그다음에 4번 이제 등기의 효력 우리 등기를 하면 물권은 어때요 물권은? 물권이 변동하는 효력이 발생하죠. 그죠? 네, 그래서 권리 변동적 효력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그런데 채권인 임차권 한매권은 등기 없어도 뭐예요? 임차권 한매권이 생기죠? 다만 등기하면 뭐예요? 제3자에게도 주장, 대항할 수 있다. 그러죠. 그죠? 그런데 채권뿐만 아니라 이무적 등기 사항이 있잖아요. 뭐 기간만 나왔다 그러면 다 이무적인데 등기부에 적어도 그만, 안 적어도 그만인데 등기부에 적죠? 그러면 제3자에게 대항, 주장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같은 부동산에 등기한 권리순위. 1순위 저당권 2순위 저당권 어떤 것으로 순위를 정하죠? 순위 번호가 빠른 거. 등기를 먼저 한 것. 그랬죠. 그죠? 네, 그래서 순위 확정적 효력이 있다. 그러죠. 그 다음에 5번을 먼저 보세요. 등기는 공신력 부정이죠? 그런데 4번. 그러나 등기에 추정력은 있다. 그래요. 추정력.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효력으로서 따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다음에 양으로 이번에 보면 이제 가등기 효력 나오죠. 그죠? 가등기 효력이 나오는데 가등기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아파트 매수할 때는 가등기 안 하는데요. 큰 빌딩을 사요. 큰 빌딩을 100억 주고 산다. 계약금만 10억이죠. 그죠? 그런데 10억 턱강니 주고 영수증 하나 받고 있기는 너무 불안하더라. 이럴 때 매수인들이 돈이 들더라도 가등기를 할 테니 예, 가등기 를좀 해다오 이런 식으로 하죠. 그래서 이제 가등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청구권 보전 가등기죠. 그렇죠? 자, 이 등기하는 가등기하는 절차 등기법에서 공부하잖아요. 이것도 원칙적으로 공동 신청이죠. 근데 다른 것들은 공동 신청인데 어느 한쪽에서 협력 안 한다 그러면 판결에 의해서 단독 신청 그러잖아요. 근데 이것은 복잡한 판결 절차 말고요. 가등기 가처분 신청해서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본으로 첨부해서 단독 신청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 등기법 시간에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자, 우리 민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등기할수 있는 권리는 다 가등기 할수 있으니까 소유권뿐만 아니라 뭐예요? 저당권, 설정 등기도 미리 가등기해 놓을 수 있고 그러죠. 그런데 가등기만으로는 아직 물권 변동적 효력이 없잖아요. 소유자 누구예요? 가비죠, 그죠 그리고 갑은 이 부동산 병에게 팔수 있죠.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도 없죠. 물권이 변동되는 효력도 없고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도 없죠. 다만 나중에 본등기 할수 있죠. 실제 등기부에는 소유권 이전 이렇게 적어져요. 본등기 이렇게 안 적어지고 자 본등기 하면 가등기 이후에 있었던 권리죠. 가등기 이후에 있었던 권리는 전부 어때요. 직권으로 등기관이 직권 말수해 버리죠. 왜 그러냐면, 본등기 순위는 뭐에 의해? 가등기 순위에 의한다고 그랬죠? 순위가 가등기시로 소급하는 효력이 있다. 여기는 을은 뭐예요? 2순위란 말이에요. 여기는 3순위죠? 그러면 2순위가 소유권 치드 갔는데, 여러분, 봐보세요. 지금, 갑, 을, 병, 이렇게 넘어갔다고 그래서, 앞에 등기를 말소하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순위번호가 빠른 갑이 소유자다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어떻게 돼요?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현재 소유자 병,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이 경우는 뭐예요? 갑, 을 병이 아니라, 갑이 을에게, 또 갑이 병에게죠. 을과 병의 소유권이 충돌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순위 번호가 빠른 2번. 을이 소유권 지득한다. 그래야죠. 또 우리가 감각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어때요? 병은 가든기가 된 것을 보고 들어왔죠. 직권말소 될 것을 각오한 사람. 그러죠. 그쵸? 그러나, 순위만 가든기로 소급하죠. 가든기 3월 1일, 중간체험 늦기 4월 1일, 본득기 5월 1일, 그는 언제 소유권 취득했어요? 5월 1일입니다. 즉물권 변동 시기까지 가등기시로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때 번듣기 청구 상대방은 누구냐 그러면 원래는 병이 가등기 끼고 샀으니까 병에게 해야 되는데 집권 말소될 사람이라 실익이 없잖아요. 그래서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원래 가등기 보자. 가백게 해라 그렇게 하고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좀 어려운 건데, 소유자 갑이죠? 여기 가든기가 있었어요. 여기가 1번이죠. 가든기 이후에 저당권을 설정해 줄수 있잖아요. 저당권, 병, 2번이죠. 본득기 했죠? 3번. 직권말소 해요, 안 해요? 직권말소 돼버려요. 왜 그러냐면, 병은 가든기가 있는 것을 보고 들어왔죠. 그죠? 그래서 직권말소 돼버리죠. 그래서 가등기 이후의권리다 그러면 권리 중에 제일 센 소유권도 직권 말소되는 판인데 뭐 제한물권 저당권이니 감유 가처분 등기니 소유권 다 직권 말소. 다 직권 말소해 버려요. 자, 그러나 갑이 있고요. 먼저 저당권이 있었다. 먼저 저당권. 먼저 저당권이 있어. 그러면 어때요? 병은 가등기 있는 것을 모르고 들어온 사람이죠. 오히려 의리 어때요? 가등기 할때 매매 계약하고 가등기 할때 어, 저당권이 있구나 저당권 끼고 계약을 한 사람이죠. 그래서 본등기에도 직권말소 되지 않습니다. 즉 가등기 전에 있었던 권리는 직권말소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가등기 후에 있었던 권리는 소유권도 직권말소되는 판인데 제한물권 지가 뭐라고 버티겠어요? 자, 뭐다 짓고 말소 감유 가처 전부 짓고 말소된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가등기에 대한 내용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거기 양가로 2번 가등기유력 나오죠. 양가로 1번에 가등기할 수 있는 권리 나오죠. 그렇죠? 또 그로 1번 가등기는 본등기할 수 있는 모든 권리 다 뭐예요? 가등기할 수 있어요. 근데 또이 등기법에서 시기부 정지조건부 뭔마면 뭔마 한다는 가등기 할수 있지만 뭔마면 뭔마 안 한다 해제조건부는 가등기 할수 없다. 또 장래에 확정될 것인 데도 가등기 할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 해제조건부 가등기 못 하죠. 그죠? 그다음에 채권적 청구권은 가등기 할수 있어요. 네 건데 나한테 달라. 매매 계약하고 가등기 해 놓을 수 있죠. 근데 물권적 청구권 내 건데 뭐 하게 가등기 합니까? 그죠? 그래 물권적 청구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가등기 할수 없습니다. 가등기 신청 우리 민법에는 안 물어봐요. 등기법 문제인데 공동신청 원칙인데 어느 한쪽에서 안 한다 그러면 판결에 의해서 단독신청인데 가등기는 뭐예요? 가등기 가처분 명령정보전부에서뭐 단독신청할 수 있다. 그런 말 나올 거예요. 한가로 3번에 본등기 전의 효력 가등기 자체로는 아무런 실제법상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물권 변동 효력도 없죠.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도 없고 또 그라미 번 추정력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청구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도 않는다 그랬죠 그죠? 따라서 관련 판례 보면 가등기는 그 본등기 시 본등기 순위를 가등기 순위에 의하 들어가는 순위 보존적 효력만 있을 뿐이고 끊어보세요 가등기만으로는 실체법상 아무런 효력이 없다 끊어보세요 따라서 우리 중복등기 배웠잖아요 선등기 이후 후등기 무효 그랬죠 그래서 중복된 소유권 보존등기가 선득기 후등기 무효. 선득기 유효 후등기 무효. 무효라고 하더라도 가등기 권리자로서는 그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 그랬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한가로 4번. 자, 두 번째 줄. 가등기 권리자는 현재 등기 명인 병이 아니라 누구예요? 원래 가등기부자 갑에게 본등기 청구를 하고 그에 따라 본등기가 되면 제3자 등기 등기관이 직권 말소한다 그랬죠. 자 5번 가등기에서 본등기했다 그러면 순위가 가등기 수로 소급한다 그러나 동그라미 2번 순위만 가등기 순위에 의할 뿐이지 물권 변동 시기는 본등기한테 발생한다. 한가로 6번 가등기 팔아버릴 수 있죠. 그죠. 이팔려놓꼭 알아두셔야 돼요. 어떻게 가등기 상권리 이전등기를 부기등기 형식으로 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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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등기 인정되는 거예요. 부기등기 형식으로 할수 있다. 그러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198페이지, 등기의 추정력 나오죠, 그죠? 이게 이제 등기의 효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 설명 드릴게요. 일단 여기 지우고요. 자, 그렇게 보시고. 자, 여기 또 봐보세요. 자, 등기 효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추정력 그러거든요. 추정력인데 이게 뭔 말이냐면 또 봐보십니다. 제가 정동근이라고 그랬죠. 내가 소유자다 그러면 등기부에도 정동근이라고 돼 있어야 되겠죠. 그런 등기를 실체적 권리관계 부합하는 등기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등기부가 정동근으로 정동, 돼 있다 그러면 자, 이게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등기부를 봤어요. 그때 정동근으로 등기되어 있으면 아 소유자도 정동근이구나 하고 추정해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것은 결국은 등기의 추정력은 입증 책임의 문제다 그러거든요. 이게 뭔 말인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권리관계만 추정되지 사실관계 있죠 그죠 사실관계는 추정되지 않습니다 표제부에 적어지는 소재지 번지목 면적 있죠 이건 대장이 우선하잖아요 그래서 사실관계는 추정되지 않고 갑구 을구에 있는 권리관계만 추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등기부를 봤더니 자 보존등기 갑 이전등기 을 등기원인은 매매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등기 말수 안 한다고 그랬죠.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읽어요? 의리, 갑으로부터 매수해서 현재 소유자 의리다.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근데 판사도 이렇게 읽어준다는 거죠. 왜요? 소유자가 의리구나. 권리, 그죠? 네. 권리 자체. 등기 원인은 증여가 아니라 매매구나. 그죠? 네. 등기 원인에 대해서도. 그리고 등기 절차도 전부 적법 절차에 의해서 등기가 됐겠구나. 하고 추정해 준다 그렇게 표현한다 추정했다 이게 결국 입증 책임의 문제라고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A라는 사람이 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뭐라고 소송을 제기했냐면 나 갑으로부터 내가 샀는데 을이 서류 위조해서 등기했으니까 말소해달라 소송 제기했다고 그러면 A가 원고가 되고 을이 피고가 돼서 법정 갔겠죠 그죠? 이때 을은 자기가 등기가 돼 있죠. 그러면 아무 소리 말고 등기부 등본 한장딱 제출해 버리면 돼요. 그럼 판사가 이렇게 읽어주죠. 읽어주기 때문에 이 등기 내용을 부정하는 누구예요? 상대방 A가 을의 소유자가 아님을 입증해야 된다. 증거를 제시할 책임이 있다. 그러는데 이 입증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실제 소송 사례에서는 입증 책임을 지는 사람이 패소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어른 등기가 돼 있으면 공신력 부정이죠. 하지만 추정력이 있어서 이 정도 보호가 됩니다. 다만 A가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해 가지고요, 만약 입증해 버렸어요. 그럼 추정력 깨져 버리죠. 입증해 버렸다 그러면 어른 소유권 취득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공신력은 없어요. 공신력은 없지만 추정력은 있다. 그리고 추정력이란 결국 입증 책임의 문제로서 이 내용을 부정하는 상대방이 입증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입증 책임과 관련해 가지고 입증 책임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제가 그냥 간단히 두 가지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는 거예요. 그러나 법에가 추정 규정이 있죠. 추정 규정. 그러면 이를 부정하는 상대방이 입증한다. 그 말이죠, 그죠? 자, 그럼 이때 갑이 을을 상대로 소송 제기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판적 없다 그랬을 때. 을른또 아무 소리 말고 등기등본 제출하면 갑이 전부 입증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늦기죠. 이전 늦기는. 자, 제3자와의 사이에서도 추정력이 인정될 뿐더러 매매 당사자 있죠. 당사자. 즉, 전 소유자와의 관계에서도 추정력이 인정된다. 그렇습니다. 추정력이 인정된다. 이렇게 봐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요. 자 보존등기 갑 그랬죠, 그죠? 자 그랬는데 A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건물을 신축했다. 그래서 말소에 달라 소송 제기했을 때또갑은 아무 소리 말고 등기 등본 제출하면 전부 A가 입증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유권 보존등기도 어쩌냐면요자제 3자와의 사이에서 추정력이 인정되죠. 그런데. A가 소송 제기했을 때, 갑은 아무 소리 말고 등기부 등본 제출하라고 그랬죠? 근데 갑이 또 나불나불 거려버렸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나 A로부터 샀다! 그래 버렸어요. 샀다. 샀는데 보존등기했다. 뭐예요? 모두 생략등기했다. 그 말이잖아요. 모두 생략등기는 유효죠. 그걸 주장한 거예요. 근데 A는 나는 판적 없다. 양도한 적 없다. 이랬을 때, 인정해버렸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가 돼버리죠 그리고 이때는 추정력이 깨진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존등기에서 네, 당사자 사례 추정력 깨지는데, 이것은 결국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갑이 건물 같으면 자기가 신축하지 않았다는 거죠. 샀다 그랬으니까 신축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토지 같으면 맨 처음에 일제시대 때 처음으로 보존 등기를 했는데요. 그때 일제가 자 등기신청해 그렇게 해서 뭐 3분의 1은 받아주고 3분의 2는 안 받아줬는데, 그 절차를 사정 절차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보존 등기 명의자가. 사정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다 똑같은 말이라고. 또 보존 늦기 명의자가 뭐예요? 원시취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다 똑같은 말이죠? 그럼 추정력 깨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보존 늦기가 추정력 범위가 훨씬 좁아요. 왜냐면 소유권 이전 늦기는갑을 공동 신청이라 유저의 위험이 적죠? 그래서 추정력 범위가 넓습니다만 보존 늦기는 단독 신청이잖아요. 그래서 추정력 범위가 좁다 그러죠 위조 위험이 크니까 자그 다음에 소유자 갑인데 여기 저당권 등기가 있었어요 저당권 국민은행 변제했다는 거예요 갑은 변제를 주장해요 근데 을은 변제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툼이 있어서 법정에 왔더라 근데 국민은행이 등기부 딱 제출해 버리면 뭐요? 예 저당권 등기가 아직 말소돼 있지 않고 있죠 그러면 아직 변제 안 했다고 추정합니다. 저 피담보 채권이 존재한다고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입증해야 돼요? 갑이 그죠. 이것을 변제를 입증해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이것은 별로 입증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산 내가 다 남잖아요. 그죠? 입금해 준 게. 그래서 어렵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변제하고도 말소등기하지 않고 놔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튼 피담보 채권 존재까지 다 추정해 버립니다 자그 다음이요 제가 질문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시골에 갑 할아버지 소유 토지가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십 수년 전에 불쌍한 사람 마을 사람 을이 있어서 농사짓고 먹고 사라고 빌려줬더니 그죠 네, 지금에 와서 을이 소유권 주장합니다 할아버지 소유 토지 찾는 방법 없을까요? 이런 질문 많이 받는데 제가 맨 처음에 물어보는 게 그럼 등기 누구 이름으로 돼 있습니까? 이거부터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이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찾아오기 쉽죠. 왜요? 추정력이 있으니까 누가 입증해야 돼요? 을이 입증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을도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점유를 하고 있고요. 점유를 한 자는 그 권리를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적법 추정력이 있어요. 추정력 몇 조에 있냐면 2 0 0조 있어요. 200조에가. 그러면 나도 추정력이 있다. 너가 입증해. 그러면, 그러면, 자, 이건 문제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부동산이죠. 부동산에 대해서는 뭐예요?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하고 점유의 적법 추정력은 부정해버립니다. 그래서 점유의 적법 추정 200조는, 이 200조는 어디에만 인정되냐면 동산에서만 인정됩니다. 부동산 안 돼요. 설령 미등기 부동산이라도 점유의 적법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동산에서만 인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다 입증해야 돼요? 을이 입증해야 된다. 그러죠, 그죠? 여러분, 점유 한자이 적법 추정력 말고요. 뭐가 있냐면 소유사, 평원, 공연, 선이 추정되잖아요. 그건 부동산에 대해서도 인정되는데 200조, 적법 추정력은 동산에서만 인정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을 앞으로 등기가 돼 있어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할아버지 쪽에서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임대차 계약서가 있으면 어이 좋겠지만 보통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입증할 거냐 생각해 보면 굉장히 답답한 노릇이죠. 네, 그래서 등기 추정력 결국 무슨 문제다 입증 책임의 문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 198페이지 보면 등기 추정력 나오죠, 그죠? 의에서 동그라미 1번세 번째 줄을 보면 두 번째 줄 보면 등기 추정력은 이를 부정하는 상대방이 입증해야 하므로 결국 입증 책임의 문제가 된다 그랬고 동그라미 2번 소재지번 지목 건물 구조 면적 등 사실관계는 대장 지적공부가 우선하므로 등기 부에 의해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한가로 2번에 추정력의 물적 범위 동그라미 1번 권리 추정 나오죠 기억번 이전 등기 있으면 어때요 진정한 소유자로 추정되고 니은번 담보물권 저당권 등기가 있으며 담보물권뿐만 아니라 피담보채권 존재도 추정된다 나오죠. 그죠? 적법 절차도 추정되기 때문에 자, 디귿법 대리에 의해서 등기가 됐다 그러면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전 등기 명의인의 직접적 처분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처분 행위에 개입되고 현 등기 명의인 그 제3자가 전 등기 명의인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일단 대리권 존재도 추정된다. 그러죠. 동그라미 2번, 등기 원인이 있죠. 원인. 원인도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죠. 그죠. 네, 그렇게 보세요. 그래서 니은번 보면, 여러분 등기 원인이 있잖아요. 등기 원인은 매매든 증여든 의리, 소유자다 그랬죠. 그래서 실체 관계 부합에서 이오니까 이 등기 원인은 효력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설령 등기 원인이 불명이더라도 일단 유효한 등기로 보는 거예요. 추정됩니다. 그래서 음범 보면 등기 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부동산 을 취득함에 있어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 원인에 의하지 않고 다른 원인에 의해 적법하게 취득했다 하더라도 이거 유효란 말이에요. 그래서 등기 원인 행위의 태양 여러 모습 태양 여러 모습이나 가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해서 등기의 추정력이 깨진다고 할수 없다 그랬죠 그죠 자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디급번. 자, 199페이지 오세요. 메뉴에 디급번. 그러나, 자, 굉장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는 것으로 증명이 돼버렸어요뭐예요위조서류로 등기했다는 것이 증명이 돼버렸다고요 그럼 추정력 깨져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등기 추정력은 폭멸, 뒤집어지는 것이고, 끊어보세요. 그 다음 중요합니다. 계속 다른 적법한 등기 원인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면 안 돼요. 계속 다른 적법한 등기 원인이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 꼭 알아두셔야 될 판례입니다. 자, 3번. 절차도 적법 추정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그죠? 자, 그래서 A번 보면 두 번째 즉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도 적법하게 격려된 것으로 추정되고 추정된다 그랬죠? 예, 네, 그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비범 보며 결론 뭐뭐뭐 뭐, 뭐 이해 상반은 어쩌고저쩌고 그래도 일단 이전 등기가 있으며 적법 절차에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죠 그죠 예자 네. 그다음에 니은범 보며 멸실 회복 등기가 있죠 그럼그 멸실 회복 등기도 어때요 적법하게 등기가 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죠 자 그다음에 한가로 3번 등기충녕 인적범위 중요하죠 보존 등기 이전 등기 구분해야 돼요. 동그라미 1번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전 동그라미, 제3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 원인에 의해 소유권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추정은 뭐요 등기 명의자뿐만 아니라 제3자 온용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등기 된 사람 앞으로 세금이 나오겠죠. 네, 등기 추정력은 불리익을 위해서도 추정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 한가로 3번 추정력이 깨지는 경우 그랬죠.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 허무인, 가공인 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다.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건 무효 등기으로 추정력도 깨집니다. 2번 사망자로부터 등기했다. 원칙 이런 등기도 무효죠. 그죠? 그래서 추정력도 깨지지만 예외적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등기 의무자 사망자 등기 의무자 사망 전 등기 원인이 이미 존재했다. 매매 계약을 하고 사망했다. 그 말이죠. 그죠? 그래서 상속인 의사의 맞게 등기가 됐다. 실체관계 부합하죠. 유호 등기라 그랬죠. 그럼 뭐예요? 추정력도 인정된다 그랬죠, 그죠? 하나 동그라미 3번 보존 등기 추정력은 어땠어요? 등기 명의인이 원시취득자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져 버리죠. 그럼 추정력은 깨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억 번 보존 등기 명의자가 보존 등기하기 이전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전 소유자는 양도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또니은번 건물 보존 등기된 그 명의자가 신축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또디급법 보존 등기된 당의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 전부 추정력은 깨집니다. 다만 여러분 동그라미 4번 보면 등기법, 이 민법은 안 물어봐요. 이 등기가 되더라도 만약에 부동산 등기법이 아니라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등기가 됐다 그러면 굉장히 강력한 추정력을 인정해버려서 깨기 굉장히 힘듭니다. 한가로 5번, 부수적 효과인데 이건 뭐 시험 그렇게 잘 나오진 않습니다만, 또그라미 1번 보면 등기 내용을 믿었어요. 믿고 신뢰하고, 신뢰하고 거래를 했다 그러면 믿었는데, 믿었죠? 선의고 이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을 하죠. 그런데, 동그라미 2번은 주의하셔야 되는데, 부동산 거래하려고 하는 사람 등기부를 열람하기 마련이죠. 그 내용을 알고 있을 것이다. 뭐예요? 악의로 추정한다. 그러죠. 그죠. 맨날 우리 뭐, 점유 선위로 추정한다. 그러잖아요. 그거하고 달라요. 이것은 부동산 거래를 하려고 하는 사람 등기부 를 열람해 봤을 것이니까 그 내용을 알고 있을 것이다. 악의로 추정한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201페이지 보면 이제 명인 방법과 임목 등기 나오는데 이미 다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그죠 설명드린 내용으로서 자, 보시면 넘겨 보시면 202페이지죠. 그죠 자, 명인 방법 나오는데 관련 판례 1번요. 저 산에 있는 나무 중열그루는내 거하고 팻말 세워 봤자 이건 명인 방법으로 효력 없어요. 특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껍질 벗겨서 소유자 정동근 적던지 펜스 쳐서 소유자 정동근 적던지 그래서 1번, 특정하지 않고 매수한 임목에 대해 그임목을 특정하지 않, 하지 않은 채한 명인 방법은 물권 변동 효력을 나타내지 못한다.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2번, 자, 등기 이중매매에 있는 것처럼, 자, 임목도 이중매매에 의해서 이중 매매를 했다 그러면 이중 매매에서 등기 먼저 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이 경우도 뭐겠어요? 명인 방법 을 먼저 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그래서 2번 보면 이중으로 매매했다. 그러면 두 번째 줄 명인 방법 먼저 한 사람에게 임목 소유권이 이전된다. 그러죠. 4번에 명인 방법으로 인정되는 권리는 동그라미 1번 소유권에 안 하죠. 저당권 에 x 죠왜요 등기가 안돼 있으니까. 그죠? 그러나 동그라미 2번 임목에 관한 법률에서는 소유권뿐만 아니라 등기가 돼 있으니까 저당권도 인정됐죠 그죠 자 이렇게 보시고 202페이지 제3절 동산 물권변동액 이런 거 보지 마세요 204페이지 보면 선의취득이라게 나오죠 선의취득은 동산에서만 인정되는 선의로 취득했다이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동산에서만 인정되는 고유명사예요 근데 보지 마시라고요 이건 뭐 10년 20년 만에 한번 출제될까 말까 한 문제거든요 손대지 마세요 그럼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냥 찍으세요 이런 거 이런, 이런 거뭐 공부해가지고 출제 가능성도 낮는 것들을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207페이지까지 이제 마치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208페이지 보면 물권 소멸 나오죠. 그죠? 물권 소멸 나오는데 박스 2번에 포기 나오죠. 포기는 뭐예요? 등기해야 그랬죠. 그거 주의하세요. 포기는 등기해야 이거 주의하시고 그다음에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소멸. 멸실하면 당연히 뭐예요? 모든 권리는 소멸한다. 한가로스 번에 포락 바닷물에 잠겼다 그때도 뭐요? 예다 권리 소멸해 버렸죠. 그런데 포락됐다 그러면 소유권 소멸해서 두 번째 줄 정전 소유권 영구히 소멸되는데 어떤 사유로 포락된 토지가 다시 성토됐다 하더라도요, 그건 전혀 별개의 부동산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무주물이니까 국유가 되지 정전 소유권자가 다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할수 없다 그렇죠? 오른쪽 양가로 2번 소멸시효인데 채권은 10년 소멸시효 걸리죠. 그런데 물권 중에서 소유권은 소멸시효라는 게 없어요. 이게 소멸시효가 공식적으로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닙니다만 소유권 소멸시효 안 걸리고요. 한가로 1번에 나오죠. 한가로 2번에 담보물권도 피담보 채권 자체가 10년 소멸시효로 소멸하면 담보물권이 소멸하는 것이지 저당권 자체가 소멸시효에 걸리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한가로 3번 물권 중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은 영유물권 뿐이고요. 채권은 10년 소멸시효, 물권은 20년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그러나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혼동 나오죠. 그죠? 혼동 나오는데, 자, 혼동. 이 부분 강의 드리도록 할게요. 혼동은 어렵게 나오면 한적 없어요. 여러분 못 맞춰요. 그러니까 제가 정리해드린 내용대로만 딱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뭐냐면, 갑이 소유자인데, 우리가 만약에 저당권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부동산이 저당권자인데, 이 부동산 사버렸어요. 그럼 나는 소유권도 있고, 내가 저당권도 있고, 내 소유물에 내가 저당권도 있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요. 이때는 제한물권은 소유권에 섞여서 소멸해 버려요. 이걸 뭐라 그래요? 혼동으로 소멸한다. 그런 혼동으로 소멸한다. 여기 나오죠? 혼동. 나오죠, 그죠? 이거죠, 그죠? 자, 말소등개 했을 때, 말소등기 없어도, 말소등기 없어도. 따라서, 대학력 있는 임차인이 소유권 취득해버리죠? 그러면 어때요? 임차권도 혼독으로 소멸한다 그러죠. 내가 내 물건에 내가 임차권이 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예전. 그래서 또 내가 나한테 보증금 반환해줘. 이럴 수도 없겠죠? 임차권도 소멸하고, 보증금 반환 채권도 다 소멸해버리죠. 그러나, 소유자 갑인데요. 여기가, 일순위 저당권이 있고, 후순위 저당권이 있었어요. 후순위 저당권이 있었다. 그러죠 근데 을이 여기 소유권 취득했습니다. 그랬을 때죠. 그죠. 이때는 혼돈으로 소멸하지 않고요. 순위 승진을 막기 위해서 이 경우는 전속합니다 혼돈 되지 않습니다. 혼돈 되지 않는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을이 갑으로부터 이 부동산 살 때. 보통은 저당권 말소시켜서 깨끗한 부동산 사기로 하잖아요. 근데 저당권 있는 채로 산 것을 제3 취득자라고 합니다만. 이때는 누가 돈 빌렸어요? 갑이 돈을 빌렸죠. 근데 갑이 변제 안 했어요. 병에게. 그럼 병이 이거 경매 넘기겠죠.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을도 1순위자로 배당 절차 참가해서 어떻게 돼요? 배당받고 병이 후순위자로 배당을 받는다. 그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외 1번이죠. 그죠. 그러나 이것과 비교해 가지고요. 소유자가 갑인데, 여기에 1순위 저당권, 2순위 저당권이 있잖아요. 병이 소유권 취득하잖아요. 병이 소유권 취득했다. 그러면 이때는 이것은 혼동으로 소멸해버립니다. 혼동으로 소멸하는 거죠. 등교 말소 등급 없어도 이렇게 구분하세요. 더 복잡한 거 하지 마시라고 뭐 모의고사에서 이거 상소공 상소복 경우에는 뭐 이때는 소멸한다 뭐 이런 것들 혹시나 나오고 하더라도 다 버려버리세요. 그런 거 출제 가능성도 아주 낮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볼 필요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소유자 갑인데 여기 지상권이나 전세권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지상권이나 전세권 목적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그랬죠? 목적 저당권 그랬죠? 병 그랬죠, 그죠? 병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병 그러면 의리 소유권 취득했다 그랬을 때요, 이게 없으면 이거 혼동으로 소멸하는데 다른 권리의 목적이 돼 있는데 이거 혼동으로 소멸하면 이것도 소멸해 버리니까 제3자 권리 목적일 때는 예외적으로 이거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아요. 이게 예외 2번이죠. 이봐 이렇게 봐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하세요. 여기까지만 하고, 나중에요. 정말 나는 더 공부하고 싶다. 뭐 요즘 공부할 것도 없다. 그러죠? 그러면 그때 뭐 하나 더 하시냐면, 자, 을로부터 병이 지상권의 전세권을 이전받을 수 있죠. 이전받았죠. 그죠? 이전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기 지상권 전세권에 자기가 저당권이 있다.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돼요? 혼동으로 소멸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이거 정도 하나 더 추가하면 추가하지, 다른 것 하지 마시라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학력 있는 임차권자가 소유권 취득해도 혼동으로 소멸하죠? 근데 대학력 있는 임차권이 있는데 후수위 저당권자가 있단 말이에요. 임차권자가 소유권 취득해도 이건 예외적으로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죠? 자, 그것도 이제 유추, 적용해 볼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혼동으로 소멸했는데, 이게 소유권 취득이 무효로 해요, 무효. 무효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당권은 다시 부활해야 되겠죠? 혼동으로 소멸했던 저당권은 부활해야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점유권하고요, 혼동. 적용 안 되는 거 있어요?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점유권. 한 사람이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점유권 둘다 가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도둑놈이 부동산, 아니, 지면내 물건 훔쳐갔다. 그러면 나는 소유권 있고 도둑놈이 점유하다가 내가 물청 행사에서 다시 해소하죠? 그럼 나는 또 점유권, 소유권 있지. 점유권이, 소유권의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고요. 그 다음에, <laughs>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광어권. 이것도 뭐냐면, 내 소유 부동산, 흙, 돌, 물다내 거예요. 그러나 광물은 내게 아니에요. 광물은 국가 거예요. 그래서 광물 채굴하고 싶다. 그럼 광업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내 부동산에 나는 소유권도 있고 광업권도 있을 수 있겠죠. 혼동으로 소멸한다 안한다. 안한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191조 1항 보면 동일 물건에 대한 소유권 그리고 다른 물건 제한물건이죠. 동일한 사람에게 기속됐다. 그러면 어때요. 다른 물건 제한물건은 소멸한다. 끊어보세요. 그러나 이게 예외 2번이에요. 그 제한 물건이 제3자우 권리의 목적이 된 때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랬죠. 이게 예외 2번이죠. 그죠. 이 양이 나중에 공부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지금 공부하지 마세요. 전환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물건이 있죠. 소유권 이 지상권이나 전세권 물건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 그죠. 이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 저당권이 병병 동일한 사람이 기소 해버리죠. 그럼 혼동으로 소멸한다. 그 말이죠. 사망, 점유권은 어때요?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죠? 자,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래 보면, 한가로 이번에 소유권과 제한물권 혼동으로 소멸하는데, 임차권도 마찬가지고, 다만, 동그라미 이번에 예외 나오죠. 그죠? 혼동한 제한물권이 본인나 제3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에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을 수 있다. 즉, 기억번이 있죠. 그죠? 기억번. 의리 갑 소유 토지에 선순위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요, 제3자 병이 같은 토지에 후순위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선순위 저당권자 의리 갑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의리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의리 저당권이 소멸한다면 후순위인 제3자 병의 저당권이 순위 승진되어 의리 이익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랬죠, 그렇죠? 자 그렇게 보시길 바랍니다. 네뭐 그러나 이유 동일한 사례에서 후순위 저당권자 병이 나오죠. 그죠? 병이 병이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러면 병의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고요. 자, 그렇게 구분하시기 바래요. 자, 그다음에 디급법 을이 갑 소유 토지 위에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가지고 있고 그 지상권 또는 전세권이 병의 저당권 목적인 때는 을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을의 지상권 전세권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뭐예요? 예외 2번이죠, 그죠? 예외 2번. 자, 그렇게 보세요. 한가로 3번 은 아까, 예, 나중에 보라는 거, 나중에 보라는 거 그거고. 4번, 성질상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 권리, 동그라미 1번, 점유권, 동그라미 2번, 광호권 나오죠, 그죠? 한가로 5번, 혼동해육과 동그라미 1번, 혼동에 의한 물권 소멸은 절대적이다, 그랬죠? 그러나 혼동이 생기게 한 원인이 부존재하거나 무효가 됐다, 혼동으로 소멸했던 물건은 뭐예요? 부활한다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2번 혼동 말소등기야 말소등기 없어도 말소등기 없어도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우리 어디까지 살펴봤냐면 이제 물권법 총칙까지 다 마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강의 끝내고요 이 강의를 실시간으로 들으신 분들은 혹은 또 나중에라도 들으신 분들은 자, 이 부분에 대한 문제풀이를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할 거니까요. 네, 기출문제, 기출문제, 문제풀이 할 거니까 어, 연속해서 거기 기출문제로 넘어가서 들으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어, 강의는 어떻게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어, 이 심화이론 따로 올라가고 기출문제 따로 올라가지만 여러분이 들을 때는 어떻게 들으라고요? 파트별로 딱 끝나면 다시 해당 네, 문제, 기출 문제 같이 들은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훨씬 학습에 효과적이다. 몇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계속 말씀드릴까요? 예. 네. 자, 그러면 이번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강생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